대세되게 해주세요. 자, 송정의 전영면입니다. 오늘은 제가 낚시터에 놀러를 나와봤습니다. 자, 지금 요 분께서는 지금 원투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원투 낚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좀 캐스팅이 좀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옆에서 좀 지도를 좀 해주고 있습니다. 캐스팅을. 그런데 캐스팅 자체가 제가 가르쳐 줬을 때와 안 가르쳐 줬을 때와 지금 여러분들 제가 차이점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자, 아저씨, 아까 전에 본인이 혼자서 캐스팅 할때 하고 지금 내가 가르쳐 줬을 때 하고 캐스팅 차이가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캐스팅. 아까는 방향을 못 잡았는데 지금은 방향 잡히라고 제대로 가네. 예, 제대로 가지요. 예. 그래, 앞으로 캐스팅을 정수리해서 바로, 예, 그래, 습관을 몸에 좀 익어 놓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뭐, 꼭 해라, 그러는 건 아닙니다. 나이 하나의 방법이거든요. 예, 그렇지요. 하나의 방법이고, 또 옆에서 다른 사람들이 지도해 주는 사람 없으면은 자꾸 뭐 어깨에서 날아가거든요. 그래서, 이거 이제 또, 바른대로 하나 비워놔 놓으면 아무리 봐도 아저씨가 조금이라도 더 도움 조금 될 것이고. 빠르게 문장 완전 빠르게 배웠어. 예, 빠르게 이제 굉장히 배웠어. 빠르게 배웠어. 네. 근데 이 일은 하나죠. 예, 이제 어깨에서 하지 마세요. 이제 내 이, 여기 하부선 놀러 오면 어깨에서 하고 있어 뭐라 갈 거예요. 자, 정수리에서, 그 다음 주에 다음에는 내가 여기 온다 이런다면은 또 다른 캐스팅으로 또 한번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계속 한꺼번에 너무 맞는 것을 알라 하면은 또 잊어버리고 그런 경우에 하나하나 좀 배워 들어가는 걸로 내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럴 때서 자, 여러분들 제가 캐스팅 아무리 잘 가르친들 아무리 멀리를 고기가 멀리 치가지고 캐스팅을 하면은 고기가 잡힐라 하면 잡힙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 캐스팅 아무리 멀리 갔다 캐가지고 거기 안 잡힐라 하면 안 잡힙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한 가지 알고 있어야 하는 게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자, 저희들 캐스팅을 배우고 나면은 캐스팅 가르쳐 줄 때는 아무 소리 안 합니다. 캐스팅 다 끝나고 이제 됐을 때가 그때가 제가 이야기가 한마디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캐스팅 끝나고 나서 제가 이야기해 드리는 게 있죠. 그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아무리 첫 번에 줄을 내가 캐스팅을 가르쳐 준다 100m 하고 뭐 150m 하고 줄을 날렸습니다. 날렸는데 줄을 날렸는데 거기에서 고기가 하루 종일 안 나오려고 하면 안 나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바로 내발 앞에도 여러분들 바로 내앞발 앞에도 고기 있다 하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의 의미를 하느냐 하면은 내가 만약에 100m를 치고 150m를 치고 고기가 안 나오면은 그러면 80m, 60m, 40m, 50m, 30m 이런 식으로 한번 줄여 보십시오. 그러면 어느 부분에서 입질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물이 빠지고 있을 때는 물이 완전히 빠졌을 때는 그때는 조금 쉬어가는 게또 낫고요. 조금 쉬어가는 게 낫고 그리고 나서 이제 물 들어온다 이라 하면은 또 그때는 또 멀리 캐스팅을 또할 수가 있습니다. 멀리 또 바라볼 수가 있거든요. 이제 초들물부터 시작된 게네.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도 만약에 원투 낚시를 하신단다면은 원투 낚시로 하신단다면은 여러분들 저 이야기가 다 맞는 건 아닙니다. 저 이야기가 다 맞는 건 아닌데 여러분들 이거 저대로 좀 실천을 좀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